한마디 예, 예. 아유, 남편 멋지게 들었네. 야, 남편 진짜 멋지게 들었네. 시간 좋다. 됐어요? 수고하십니다. 그렇네. 완벽하고 사나무하고 나무에 딱 섞여 있으니까 좀 그림 같아. 우리 한국적인 작품이니까 일찍 그리더라. 안녕하십니까? 자연을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도립공원을 찾아주시고 서서히 케이블카를 이용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호산은 1970년 6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구민 시민들의 정성으로 가꾸어진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은 이곳을 찾는 여러분의 즐거운 휴식 공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곳은 자연보호의 발상지로서 우리나라의 자연보호 운동이 처음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 국토와 자연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는 계기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금호산의 그 높이가 176m, 화산이 분출되면서 그 용암과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산으로서 학술적인 가치도 매우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곳에 솟아있는 기암 괴석의 그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영남의 명산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방에 보이는 것이 금호산성입니다. 금호산성은 구미 지역을 방어하는 성으로서 임진왜란 때 왜군이 쳐들어오자 구미 시민은 모두 성 안으로 모여들어 왜구들과 치열한 적전을 벌이기도 한 곳으로서 왜란으로 많이 손상된 것을 1994년에 그 옛날의 모습으로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앞의 폭포는 대해폭포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폭포입니다. 계절에 따라 폭포에 흐르는 물의 양이 다르기는 하지만 높은 절벽에서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와 바람에 나부끼는 물보라는 세속에 찾은 모든 사람들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느낌이 듭니다. 대해폭포 우측으로 보이는 절벽에 있는 보선굴로서 부산선사라는 수도를 하는 것이며 고려 나이대의 충신 야은 일제선생께서 고려의 폐망을 한탄하면서 한동안 은둔 생활을 한 곳이라고 합니다. 벌써 저만큼 케이블카의 종점이 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50m를 가면 해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은 문화재로 등록된 절로서 연간 10만 명이 넘는 신도들이 참배할 만큼 유명한 사찰이며 불기 2992년에 봉안된 실성탱화가 보관돼 있습니다. 여러분 중 정상에 가시려면 대해폭포에서 1시간 30분을 걸어야 합니다. 금호산 정상 바로 아래에는 거대한 암석에 의지하여 제비처럼 털을 잡은 약사암이라는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오는 암석이 있는데 이 암자에는 지리산 석불산구 중 일부가 헌법관에 공인되어 있으며 약산 일부를 공중으로 모신 암자로서 많은 신도들이 험한 산길을 마다않고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용해암 거대한 바위에 조각된 마해 도살상은 높이가 4m,
폭 1.2인분하는 거대한 음각 보상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어 봄을 제490호로 지정됐습니다. 남구 고맙습니다. 끝으로 쾌적하고 불안